네. CMG 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19.9%가 지금 빠지는데, 잠깐만 좀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넓게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이게 역사가 상당히 길어요. 2001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앞에 오래된 부분까지 우리가 뭐 판단하기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최근에 있던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9,430원에 상당한 거래가 이제 부포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가 권역에서 거래가 발생을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매수에 대한 물량으로 조금 판단하기 좀 힘들죠. 이걸 또 주봉으로 한번 돌려보시면, 자, 어때요? 지금, 가장 그 2017년 11월 달, 이때가 가장 긴 봉. 그리고 그 밑에, 여기가 2007년 11월 달. 그러니까 요게 일봉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올라갔겠다, 그죠? 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지금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여기서부터 그림을 이어본다면, 여기 원꼭지 나오고, 여기서 쌍봉 형태를 띄고, 세 번째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 찍고, 조정파동 들어오면서 이렇게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 구간 자체가, 일봉상에서 고가 구간에 만약에 위치를 하고 있다면, 이익 실현으로 봐야겠죠. 그럼 지금 요것도, 여기 제일 고가 권역에 큰 거래가 이제 터져버렸고, 그 이후에 또다시 딱 쳤는 여기에서 또다시 큰 거래가 이제 터져버렸습니다. 지금 거래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하루에 지금 4,100만 주가 거래가 된 거죠. 4,100만 주 맞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7,200만 주 하루에 상당한 많은 거래량. 7,200만 주 맞네요.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리, 이런 8,600원, 8,500원 자리, 요거를 이제 크게 놓고 보시면, 자, 여기 맞고, 빠지고, 여기. 그냥 조금 더 낮춰볼까요? 맞춰가지고. 8,000원. 8,000원 자리 위에서에 대한 거래량은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으로 볼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맞고 빠지고 그냥 요딱요 8,000원 터치를 할 때만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여기서도 터치할 때 거래량이 딱 터지니까 요거는 이익 실현이 상당 부분 나왔다. 그냥 요거를 다시 주봉을 돌려서 8,000원이 저항이다. 그 밑에 또 거래가 한개더 있었는데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혹시나 또 아닐 수 있으니까. 앞에 흐름 자체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그러면 여기 앞에 이런 봉들만 보면 어때요? 기준으로 판단하면 한요 정도 그냥 뭐 이런 자리 되겠고 그죠? 한요 정도 분야 자체가 지금 상당한 저항 구간을 지금 작용하는 겁니다. 요런 자리가 돌파를 한동안 못하다가 시간이 꽤 흐르죠. 그리고 강하게 이제 돌파가 나오고 지지를 받고 뽑아낸 거잖아요. 그죠? 그냥 요거를 이제 다시 크게 놓고 우리가 본다면 여기서 또 돌파할 때 어때요? 또 거래가 터져버리죠. 그럼 요게 이제 4,350원에서 4,600원 요거를 다시 일봉으로 봤을 때 4,350원에서 4,600원 이 정도. 자, 어때요? 앞에서 요때 딱 튀었던 요 거래량. 그럼 요 거래량이 의미를 둘수 있다, 그죠? 오랫동안 돌파가 안 됐던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그런 자리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했고,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딱요 자리, 요 자리에서 거래량이 탁 터졌어요. 요거를 이제 좀더 미세하게 본다면, 요 밑에 걸로 지워도 되겠네. 요 자리가 되겠죠. 한 4,600원 정도. 이 4,600원 자리는 여기에서 돌파가 될 때, 상당 부분, 실린 물량이죠. 4,600원이 두 배는 얼마입니까? 9,200원이겠죠. 9,200원 TP가 두 배가 딱 찍고 거래도 터져버렸으니까 1차적으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죠?
그럼 이 4,600은 기술적 반등 이후 다시 한번 더 과매도를 보이고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반등 모멘텀 보이고 보였고 이 의미 없어요. 이제 이것도 이익 실현입니다. 100%에 대한 이익 실현 아니더라도 일부 이익 실현 물량은 분명히 나왔죠. 보이세요? 여기서 기술적 반등 붙고 다시 과매도 주고 또 반등.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기점을 가지고 기술적 반등, 과매도 주고 뭘 했어요? 뽑아내고. 요번에 또 다시 한번 더 빠지면 지지를 받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지를 못 받고 흘러내려 버리면 그때는 조금 위험한 거죠.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뀌는 거니까. 여기서 자 이번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를 이런 데에서는 이제 잡으면 안 되죠. 흘러내리고 또 다시 한번 더 도전해 보는데 곧장 여기까지 한번 올라와줘야 되는데 힘이 약하죠 지금. 여러 번 하단을 공략을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4,600원이라는 것은 월봉을 보더라도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이 4,600원 자리를 뚫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맞죠?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에까지 약 7년 동안 돌파가 되지 않은 봉이었고 돌파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거래량을 실어가지고 또 돌파를 했는데 만약에 세력이 잠존해서 강하게 남아있다면 이 자리를 깨지 않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것은 매집을 하기 위해서 흘러내린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뭔가 안 좋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이렇게 유상증자가 오늘 상당히 큰 유상증자가 털려버렸죠. 얼마입니까? 오늘. 유상증자가 자, 보세요. 1120억이면 엄청 커요.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더라? 4,300억인데, 거기에 한 3분의 1가량 되는 물량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요런 거는 이제 한동안 조금 관망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음에 언제 공략합니까? 이런 거는 이제 4,600원을 이번에 다시 한번더 들어서 넘어오면, 이때는 공략을 해야겠죠.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뭔가 이 악재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발음이 잘안 되네요.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 봐야 돼요. 지금 이런 거는 관망으로 돼야 돼. 4,600원을 기억했다가 다시 한번더4,600 강하게 돌파를 해서 올라올 때, 그때는 캐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실어줘야 돼요. 넘어간다는 것은 호재가 있다는 얘기다. 그 호재가 없으면 이 자리를 절대 못 놓습니다. 지금은. 그만큼 이 주식의 중요한 자리는 4,600원, 그리고 위에는 한 8,000원 부근, 이익실현 물량 나온 자리, 이렇게 두 가지 자리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